자, 잠깐 제 캐드가 현차나서 잠깐만요. TOL이라는 명령어를 넣어주시고 TOL. 그 다음에 여기 데이탐에다가 A라는 글자를 넣어줘요. 대입자 A. 그 다음 확인 눌러서 집어넣어 주시고 A.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QLE를 이용해서 QLE. QLE를 이용하셔가지고 화살표 머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 화살표 머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머리 부분을 이제 데이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 데이텀 삼각형 있죠? 바꿔주시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모양이 나왔고. 뭐가 좀 삐딱해 보여요. 제가 삐딱하게 그랬나 본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옮겨서 여기다 붙여야겠죠. 이렇게 붙여놓고 붙인 상태에서 얘를 기준, 즉 바닥에 요 기준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빨간색 보이는 이 면이 기준면이다. 기준면이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가 평행이 잡혀야 돼. 평행. 그거를 이제 기하공차로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 됐으면은 요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하세요. A를 복사를 하시고 A 복사. 요걸 더블 클릭에다가 그럼 창 뜨자. A를 더블 클릭해서 창을 띄우신 다음에 우선 기호 평행 평행 씹어 놓으시고요. 값은 1000분의 1호 0.015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공차가 너무 뭐 정밀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뭐 100분의 2, 100분의 3 이렇게 키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A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 들어간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QLE. QLE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기하공차.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블럭 있죠? 요 스페이스 블럭도요, 보면 아시겠지만, 얘도 높이가 중요한 거, 높이. 높이가 중요하고요. 얘도 요선 있죠? 현재 보이는 요 선. 요 선과 위에 있는 수평선이 있죠? 걔가 평행이 나와야 돼요. 평행. 요 면하고 요면 중요한 거. 이 면하고 이 면이 중요한 거예요. 조립할 때 중요한 게. 똑같이 평행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굳이 직각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높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높이만. 굳이 직각이라는 구속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얘는. 그 직각이란 역할을 할 필요 없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둘다 평행만 나오면 되고 치수만 딱 50이 나오면 돼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서 똑같은 조건이 들어가는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 기하공차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조립되는 거 봐가면서. 그러면 공차가 여기만 들어가냐? 그건 아니죠. 이제 여기 평면도 보고 평면에도 공차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가동축 설치판을 찾아가지고 얘를 이제 뽑아 와야겠죠? 뽑아와서 요것만 뽑아 와가지고 또 공차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 내가 너무 이제 그 뭐지? 분해를 했나 봐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이제 세트니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투상도 면에서. 그 여기서 이제 공차가 또 뭐가 있냐면요. 위치도 공차라는 게 있어요. 위치도라는 거는 현재 뚫려 있는 위치에서 어긋나는데 그 어긋나는 것도 공차로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 있잖아요. 볼트, 핀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핀 같은 경우는 치수를 뽑잖아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으면 여기 값이 현재 71 그리고 18이 나오는데 요 현재 얘는 요 모서리 기준입니다. 모서리가 기준이 다르면은 또 값이 또 공차 값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우선 얘를 기준으로 잡고요. 여기 위치를
여기서 71, 18 이렇게 치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로 가공하다 보면. 그러면 그 허다한데 그거를 얼마까지 봐줄 것이냐, 얼마까지 허락을 해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차를 표시를 또 해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도 공차라고 해서 그 값이 들어가는 건데, 위치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데이터 두 개 들어가야 돼요. 두 개. 두 개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두 개를 우선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게 안 들어갔네.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하나 붙여주셔야겠고, 여기쯤 하나 붙여야, 여기쯤 하나 붙여야 돼요. 기준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살표는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는 거. 여기가 기준. 그리고 문자를 바꿔줘야 돼. B로 B로 바꿔주시고. 여기가 하나의 기준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와야겠죠. R로 90도 이렇게 해서 또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얘는 C가 돼. C.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이 기준을 잡고요. 여기다가 이제 위치도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위치도 값은 이제 뭘로 하냐면, 우선 이 위치도가요. 요게 위치도예요. 지금 보이시면 요게. 요게 위치도 공차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